소개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? 아이 청주시 가경동에서 네 가경동에서 오신 네 무슨 일 하세요? 운전합니다. 운전이란요? 운전도 화물차. 화물차. 네. 빅 사이즈 큰 거? 작은 거?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네.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작은 사이즈로 지금 1톤 본 거? 예. 그러시고 2.5톤. 2.5톤도 크잖아요, 요새는. 아유. 예? 너무 작아요. 2.5톤 하시고. 예. 주로 뭘 싣고 다니십니까, 거기다가? 2.5톤은 배송입니다. 배송. 배송. 배송이란 얘기는 택배도 있고 뭐 물류도 많잖아요. 5만 가지가 있어요, 요새는. 예, 고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많잖아요. 그냥 음료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잖아요. 물류 뭐 주로 싣고 다니는 게 그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음식을 네 음식을 싣고 다니시는구나. 네 알겠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해서 박창선님께서 여기 나오셨는데 전혀 지금 처음이에요. 예? 아무것도 모르시고 나오시는 거죠 지금. 아 예, 저는 이런 거 하나. 네 당황하실 것 같은데 조금 준비된 노래는 뭡니까? 사는 동안. 이태호의 사는 동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? 아예 뭐 잘할지 그냥 하는 동안 해보겠습니다. 하여튼 네, 노래 엄청 못한다고 하는데 네, 벌칙 있습니다. 벌칙.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네 갑니다. 네 이태호의 사는 동안. 없는 대로 내 몸만큼 살았습니다.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은 채로 이별 없고 눈물 없는 세상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웃으며 살고 싶은 오지시 같네 생 산도 벌도 주지 마오 살았습니다. 하신 만큼 아는 만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가난 없고 그늘 없는 그런 세상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고 웃으며 살고 싶은 시간 내 인생 산도 벌도 주지 마오 사랑하고 웃으며 살고 싶은 내 인생 산도 벌도 주지 마오
네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고생하셨어요? 네, 아, 알겠습니다.